왼자네가 아니고요. 안녕하세요. 왼주사입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한 소식 많으시죠?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이 왼주사가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 드리려고 여기에 와 있는데요. 여기가 어디냐면요. 바로 부산의 동과 서를 잇는 부산 외곽 순환도로의 개통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이 도로는 약 70년 만에 여러분 7년, 정확히 말하면 6년 8개월 만에 부산 시민들한테 선보인다고 하는데요. 그 도로를 왼주사가 한번 먼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내려보이소, 내가 할게. 단장님, 제가 예? 운전을 진짜 못하거든요. 장롱 면허예요. 근데 예. 저를 이렇게 구해주셨네요. 누구시죠? 아, 저는 이제 이쪽 그 산성터널 접속도로 금정직건설공사 책임감면 박상열입니다. 아, 그럼 요 예. 터널의 총책임자 예. 단장님 빼고로 제가 예. 개통도 하기 전에 달려! 달리세요. 생각보다 넓고 제가 생각했던 그 터널은 예. 되게 어두침침하고 좀 주황 그 조명이 요즘은 이제 LED 등으로 이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아, 그럼 이제 부산에서 제일 새띠 단장님 이거 지금 네. 먼저 좀 궁금한 건데 네. 중간에 이렇게 비상구 같은 게 있잖아요. 네. 예. 옛날에는 약간 다른 세계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비상구로서 화재가 발생을 했거나 차량이 고장이 났을 때에 대피도 하고 다시 또 차량 소통도 되는 그러한 역할이 방금 얘기한 비상주차대, 개인갱, 차량갱 이렇게 이 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고 나면 좀 어떤 효과가 일어날 거? 강서구 쪽 또 김해 시민들이 이제 이용하는데 차량들이 접근성이 좋아지고 지역 균형 발전도 되고 또 시민 불편 해소가 되는 함양에서 기장 방향으로 한 10분이면 예. 올 수 있다. 예. 강서구 쪽이 서측 주민들이 동측으로 이동하는데 막 어떻게 보면 막 가슴이 좀 확 뚫릴 수 있는 뭐 그러한 도로가 됐다고. 막히는 구간이 이렇게 많아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100개 막 그랬는데 이제 동서간에 조금 이렇게 뻥 뚫리고 교류도 활발해질 수 있겠네요. 공사하면서 나름대로 그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. 그 시민 여러분께서 잘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 운전을 좀 배워서 여기 도로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왼주사도 이렇게 금정과 회동 IC를 잇는 이 터널을 다녀와 봤는데요.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. 4월 22일 7시부터 이 시민들에게도 개방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많이 이용해 보세요. 자, 이제 출발 한번 해보실까요? 근데 피디님은요?